그리고 내가 지난주쯤부터 몸이 갑자기 크게 좀안 좋아지면서 지금 이게 그안 좋은 티가 흉터 티가 좀 나고 있거든요, 내 몸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매니저가 지태님 더 야위어 보여요 막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 몸무게는 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 몸무게는 62kg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게 계속 피곤하고요. 일단 계속 피곤한 것도 있고 좀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요. 지금 입안에 흉터가 생겼어요. 입안에 흉터가 생겨서 여러분들 혹시 구내염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입구자 안내자 써가지고 입안에 염증이 있다. 그런 이제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 입안에 상처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큰게 이거예요. 이거 제일 큰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나니까 하필이면 요 걔도 요 잇몸 안에 나면 좀 낫거든요. 근데 여기 입술 쪽에 나니까요 음식을 씹어 먹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더 고통인 거야. 원래 좀 많이 먹어줘야지 좀 빨리 낫는데 그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먹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빵이라도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빵이 그 여러분 그 치아바타 빵? 그 빵에 쓰는 그 겉에 있는 그 빵이어가지고 이 브레드가 겉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 먹기가 더 힘들어. 아까도 지금 이게 팥빵이거든요. 팥덩이가 여기 요 흉터 쪽으로 딱그 들어오니까 그게 딱이 스치니까 아픈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잇몸하고 혀가 스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익숙해요. 처음에는 잇몸하고 혀가 스치는 것도 아팠는데 이게 익숙한데 사실 이게 그 입안에 좀 침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원래 그 침이 우리 입안에 그 침에서 그 성분이 있대요. 입안에 그 균을 좀 죽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침이. 근데 좀 내가 항상 좀 침이 약간 부족한 것 같거든요, 왠지. 입안이 항상 마르고 그래서 아무리 막 내가 양치를 해도 입안의 냄새를 좀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신경 써서 계속 양치를 하고 사실 계속 막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좀 약간 미안할 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 안에 한 군데만 허울은이야. 그것도 아니고요. 에이 혀 보면요. 요 밑에도 헐었어요. 요 밑에도 헐고, 요 안에도 헐었어요. 이세 군데 가니까, 그래도 이두 군데는 요 접으면 요 안쪽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이 좀 많이 접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쪽은 낫다? 이쪽으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야. 이쪽이 흉터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흉터가 좀 한번 확 커지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거든요. 더 커지진 않아, 보통.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가 한말 있어요. 지태님 알고칠 발라봐요. 그게 직방이에요. 물론 내가 이 소음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내가 이 알고칠을 발랐겠죠. 나도 유튜버로서, 나도 그러면, 입안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방인 알고칠을 발라보겠어요. 하면서 면봉을 툭 찍어서 바르겠죠? 그 바르면 막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른 유튜버들의 그 리뷰를 봤어요. 봤는데 엄청나게 막 겁나게 아프다는 거야. 나도 엄청나게 소리 막 지르거든. 막 아픈 약 바르고 막나 어릴 때 그랬 나 어릴 때막 주사 맞을 때 엄청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약발은 엄청 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방송하다가 막 그렇게 막 괴성을 막 지르면 사람들 막다 깨고 아니면 낮에 하더라도 막 낮에 내가 유튜브용으로 찍더라도 막 밑에서 막 올라오고 우리 집 오래된 집이라 그 방음이 좀안 좋거든요. 방음부스 깔 돈도 없고. 하여간 그래서 그 알부츠를 못 바르겠어요. 야, 알부츠를 못 바르겠고 어느 중으로 뭐 꿀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그거 좀 안에다 좀 바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꿀 바르면 좀더 나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꿀이 없으면 올리고당이라도 발라야지. 집에 올리고당 요리용 있거든요. 그거라도 발라야지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 설날 연휴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외갓집 갔다 온다. 일단 외갓집을 갔다 와서 설날 당일에 이제 동생하고 재수 씨가 집에 온다니까. 그때 이제 같이 명절 당일 보내거든요. 우리 명절 당일에.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이번 명절 때 아파서 지방에는 도저히 못갈것 같아가지고 지방에는 안 가려고 외갓집에는. 그래서 그리고 갈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에 아시안컵 결승전 중계해야지. 아시안컵 결승전 중계를 해야 돼서 나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약간 아시안컵 중계는 아시안컵 중계. 저는 이번 설날 연휴 동안 그냥 푹 쉬면서 이 구내염을 좀 치료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도 막 건조해가지고 막 입술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지금 엎친 데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면 먹는 것도 힘들죠? 입안이 헐면? 먹는 것도 힘들고 입안이 헐면요. 이게 뽀뽀하면 되게 위험한 게요. 응? 애인이 있는 분들, 연애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뽀뽀할 때, 뽀뽀할 때 여기가 위험해요. 병균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뽀뽀도 못해. 하지만 저는 뽀뽀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선 괜찮은데. 뭐 그래요. 하필이면 설날을 앞두고 내 방송 5주년을 앞두고 내 아니 4주년. 내가 왜 5주년이라고 했지? 아프니까 지금 생각이 헷갈려. 이제 5년 차고요. 4주년이고요. 와, 방송 4주년 앞두고 이러냐. 그냥 이번에 설날 연휴 때좀 뭐냐 진짜 막 경기 틀거 축구 경기 틀거 있고 그러면 방송을 하겠는데 그 이번 설날 연휴 때는 그 EPL 경기 중계 이외에 다른 거는 방송을 쉴게요. 제몸 요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거기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입안에 이 구내염 있을 때 사실 좀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도 안 좋고 그 술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런데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이게 커피는 내가 이제 내좀 그래도 내좀 힘든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각성제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고 대신에 꿀 바르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올리고당 이런 걸 계속 넣어서 마시죠. 그리고 사실 술은 지난 주말에 한번 마셨는데 이제 회식이 있어서 마셨는데 솔직히 술 마시니까 이술 마시고 한동안은요 이 안에 아픈 고통을 좀 잠시나마 잊게 되더라고요. 약간 술이 약간 그런 약간 마취의 그런 기능 살짝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제하고 똑같은 성분은 아니지만 그 술을 마시면 약간 좀 감각이 무뎌질 수 있거든. 그래서 아픈 감각을 조금 잊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노래 듣다가 그
술과 관련된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각난 얘기.